좋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오린드데스가 오늘 화산에 공연에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벌써 하나 둘 셋 넷 네 곡을 했네요. 아,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65곡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재미있게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잠깐 앉아계셔도 되고, 안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네, 서서 같이 즐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산이죠? 부산이 말이죠. 공연하는 사람들한테 열광의 도시로. 물론 학생이 가는 곳 어디 어디든 뜨거운 거 열광 그대로지만 유난히 부산이라는 도시가 약간 공연할 때 최근에 부산에서 한번 행사 얼마 전에 했었는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이렇게 같이 즐겨주셨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공연하고 싶다 이랬는데 이렇게 또 콘서트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예, 앞으로 좋은 노래로 계속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아주 멋진 노래니까요. 위에서 뭐가 내려온다고 놀라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진짜 발라봤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 끈적끈적하면서 몸을 메꿔주는 어떤 비타민과 이런 것들이 저의 정신까지도 맑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표정은 계속 이 표정만 졌어요. 전 나올 때 이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할까요? 네? 뭐 음악 하나 그? 뭐? 죄송해요. 200만 원짜리 사람이. 아무튼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마지막에 네, 그게 나오면. 근데 그 밴드 중에서 있었나? 나중에 역사를 돌이켜볼 때 아마 대한민국의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기억을 남지 않을까. 락밴드가 아무튼 그거 나오면 놀리지 마시고 그리고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한번 써보세요. 정말 네. 공명과학이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줬어요. 제가 큰 거 하나를 바쳤거든요. 뭐냐면 저의 건강. 건강을 공명과학에 바치고 몸무게를 저번에 이렇게 우리 이제부터 이런 거 하지 말자고 무슨 얘기하면 아무튼 신경한 건 아니고 제 몸무게가 정말 많이 빠졌더라고요. 제가 몸무게를 재보니까 한 지금 제가 며칠은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얼굴 살은 잘 안 빠져가지고 다행히. 근데 한 57인가가 나왔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고장 나나 그랬는데 진짜 그만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정말로 이게 이게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것도 힘든 건데 이게 전 그 국민이 보는 그런 프로에서 단 한 곡으로 뭔가 이 사람들에게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주려면 이 그만큼의 기운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바쳐야만 그게 진짜로 그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다이내믹이고 자매는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사랑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귀여움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근데 그걸 하면서 참 광고도 들어오고 광고도 찍어보고 심지어는 굉장히 파격적인 화장품 광고까지 그러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하고 그 받았던 사랑으로 또 국카스텐에 담아서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음악 앞으로 더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되게 행복하고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노래 실력이 늘었어요 보니까. 제가 노래를 부를 때 국카스텐 음악 안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노래가 약간 그 음악에 제가 완전 1집 앨범하고 2집 앨범과는 다르거든요. 근데 1집 앨범의 스타일에 제 목소리를 완전히 거기에 융화를 시켰었어요. 사실 마치 30cm 자 같은 걸로 이렇게 싸대기 그런 느낌 있잖아요. 뺨을 삑 흔드는 느낌으로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래서 뭔가 막 노래를 불러도 막 자 상금년은 이렇게 안 부르고 찬란하게 상금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트리오를 부를 때랑 예전에 비트리오를 부를 때랑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예전에 불렀던 거 영상을 보니까 많이 다르더라고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변화를 하게 되고 저희 멤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많은 그런 중요한 무대들을 하면서 저희 팀 드러머가 자기가 드러머라는 걸 드디어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게는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복면가왕을 통해서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 나도 몰랐던 저의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됐고 또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이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경험을 또 많이 이렇게 또 변화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신곡을 만들었어요. 심장이 뛴다는 느낌으로 노래를 한번 펄스라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이번에 또 두 번째, 또 앵콜 두 번째로 들려드립니다. 제가 20대 친구한테 편지를 쓴 노래를 로스트라는 노래. 거기서 사기라는 말이 나와요. 사. 네. 싹을 잃었다. 네. 원래 발음은 싹을 잃어야 되는 건데 노래에서는 싹을 잃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삭슬 듣기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삭을이라고 했는데 이 삭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미래로 우리 꿈으로 갈 수 있는 차표가 차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고 멋진 모습이 되고 싶었지만 너무 어리석었고 아무것도 몰랐고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좌절을 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라고 할까요? 마치 20대에 가지고 있는 꿈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환상이 아닐까 예. 그래서 그런 환상에 우리는 이룰 환상의 세계로 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런 20대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만든 노래예요. 제가 굉장히 아끼는 노래고 되게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로스트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